오케이, 아직 1편이구나, 너. 1편 빨리 끝냅시다. 자, 그래서 1인장부터 그들은 후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they will arrive. 맞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y arrive?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도착할 것이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고 arrive 뜻은?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문장 완성. What time? 아이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렇죠.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오케이, arrive.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뭐라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저 언제라고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이 알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뭐 썼어요? 뭐 타임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언제 도착할 건가요? When will they arrive in Gumi? 언제 도착할 건가요? 오케이, arrive 아니고요, arrive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언제고요. 좀더 나는 시간이 알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뭐 썼어요? 뭐 대신에 뭘 썼어요? 언제 대신에 몇 시에라고 하지 않나요? 언제 도착할 거냐라고 해도 되겠지만 나는 시간을 알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뭐 썼어요? 언제 대신에 몇 시에 쓰고 있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도착할 거니? 대신에 뭐 썼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도착할 거니나 몇 시에 도착할 거니나 똑같은 걸 묻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몇시몇 분에 도착하는지 궁금하니까 뭐 대신에 뭐 쓰고 있다? 뭐 대신에 뭘 쓰고 있다? 한글이 안 되나요? 언제 대신에 몇 시에를 쓰고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쓰고 있죠? 국어가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좋습니까? 그들은 여기 도착할 거다. They will arrive here. 3시 정각에. At 3 o'clock. At 3 o'clock. 무슨 뜻이에요? 3시 정각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근데 구체적으로 하니까 몇 시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고. 됐습니까? 구미에, 물어보는 사람은 구미에 했는데, 여기가 구미니까, 인 구미 대신에, 여기에, 구미에 대신에, 여기에 3시 정각 도착할 거다. 하고 되겠죠. 묻는 말,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 타임? Will they arrive in 구미?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여기 3시면 도착할 거야. 그러다가 넘어져 다친다.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훌륭하고요.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래서 다음 질문. 너 어디에서 책 빌리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바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borrow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빌린다. borrow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뭐 들어있어? 두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는 빌린다는 뭐예요? 그는 빌린다. 이 borrows겠죠. 이 안에 does가 들어가니까. She borrows, it borrows, he borrows.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리니? Do you borrow?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Where you borrow books? 안 되겠죠. 너책 어디서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책들 대신에 그것들이 말고 그것들은 말고 그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것들을이 뭐든가요? 그것들을이 뭐든가요? 이시에요? 오케이. 대단.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바로 댐 at the library. 나는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 빌린다. 아이 바로 댐 at the library. 그럼 댐은 무슨 뜻이고 그것들을 이거 뭐 대신 왔어요? 북스 대신 왔죠. 왜 it이 아니고 them일까? 왜 it이 아니고 왜 them일까? 오케이. 북이 아니고 북스니까. 됐습니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럼 그것을 빌린다예요? 그것들을 빌린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m하고 they의 차이점. they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They are books. 이러면 누가 뭐다? 이건 누가다를 만들 때 씁니다. 누가? 그것들이 뭐다? 책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문구는 뭐 무엇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그래서 여기는 여럿이지만 이걸 쓰면 안 되고요. 이걸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Where do you borrow books?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At the library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죠. 이건 그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인데, 이거 붙이니까 그 도서관에서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하다시 규칙대로, I borrow, do you borrow?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I는 you로 바뀌고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너책 어디서 빌리니? 그렇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Borrow them 하면 them. 그렇습니까?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그다음 너는 돈을 왜 빌릴 거냐?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왜 borrow?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념시고 바로의 뜻이 빌리다니까 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여기 바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이 바로 그러면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되겠죠. 넌 돈을 왜 빌릴 거야?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대화 때문에 양념시 할 것이다, 할 것이니 will을 썼습니다.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ice cream 되겠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서 buy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buy는 무슨 뜻이에요? buy 사다. 그럼 buy some ice cream. 그렇죠. 아이스크림 좀 사다 이거 근데 사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buy가 사다인데 to buy는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좀 사는 것을. 오케이. 그래, 사다 buy 사는 것 to buy.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뜻이 아이스크림 사는 것.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해요.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to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돈 빌리는 이유를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y will you?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뭐라고요? 네, 전부 다 소리 내서 익힌 것 같긴 한데 아직 조금 학년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5학년이면 이거보다는 유창성, 플루언시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플루언시가 학년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조금 더큰 소리로 하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자, 그래서 이제 겨우 1편이 끝났습니다. should. 그래서 2편을 시작할 건데요. 2편 공부하기 전에 첨부 자료 보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읽히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